오늘은 주일날이고 우리 가족이 닭가슴살 잡채에다가 치킨 후라이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마늘빵을 저번에 맛있다고 해서 마늘빵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뒷면을 버터 발라서 굽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위에다가 마늘빵 들어간 이걸 버터하고 마늘하고 마요네하고 간 맞춰서 이렇게 로즈마리 썰어서 넣어서 이렇게 바를 거예요. 군 다음에 이건 머리 잡채를 할 거예요. 이건 닭가슴살 뜯어서 머리 잡채하고 이거 이제 튀겼어요. 너무 바싹하게 튀겨서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어 보여. 두 마리를 튀겼더니 아주 풍성하네요. 닭 두 마리 튀기고 가슴살 뜯어서 잡채하고 그리고 마늘빵 하기 위해서 버터를 지금 녹이고 있죠. 뒷면에 지금 굽고 있어요. 이걸 뒤집은 다음에 그 위에 마늘빵 소스를 바르는 거예요. 그래서 뚜껑 덮어서 바싹하게 구울 거예요. 오늘 닭 두 마리 튀겼더니 아주 풍성하네요. 그 가슴살 뜯으니까 잡채도 또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겠죠. 머리 잡채는 건강이 좋기 때문에 자주 해 먹어요. 그래서 세 식구가 닭 두 마리 튀기고 가슴살 뜯어낸 걸로 잡채하고 또 식빵은 양 옆에 버터를 발라서 바삭하게 구운 다음에 이렇게 마늘 마요 소스를 갖다가 로즈마리하고 해서 먹을 거예요. 아주 점심 때는 아주 맛있게 우리 가족이 또 치킨 후라이 치킨을 먹겠네요. 엄마표.